됩니다. 게다가 그 두 곡을 다 볼 수 있게 아이고 와, 세상에 준비해 주신 게 아, 근데 제재씨가 예. 모은 거예요? 제가 이분들께 진짜 직접 다 연락을 드렸고 직투더쪽 네 거의 저는 그동안 지난 두 달간 MMTG 엔터테인먼트를 차려도 될 정도로 모든 매니지먼트를 야. 제가 도맡아 했다. 그분들이 제발 무사히 이 무대만 끝내기만을 이것을 기원하면서 24시간을 네. 보냈습니다. 와. 자 지칠 수 없죠 바로 네. 불러보겠습니다. 네, 자 금요일의 고민과 스트레스 짜릿한 애프터스쿨 음악 속에 던져버려 뱅뱅뱅 자 디바 디바 디디 디바 애프터스쿨의 뱅 디바 다시 컴백해도 눈 감아 주실 거죠? 컴백 플리즈 당연하죠. 와 바로 찐하다. 와 이거 진짜 와. 와.
아, 너무 멋있다. 사랑해요. 아, 언니들! 너무 멋있어! 우와, 멋있어! 달려가자! 달려가자!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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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전드 명곡 진짜 뱅을 네, 진짜 보여주셨습니다. 오. 네, 어휴, 기분이 네. 네, 어떠신지. 네. 네. 행복이었다는 걸 네. 다시 알게 됐어요. 사실, 와 말도 안 돼. 사실 음악 방송에서도 조금 이렇게 잘린 버전이었는데도 네. 오늘은 진짜 아예 풀 버전 완곡으로 완곡으로. 뱅이 나오기 전에 네. 승관 씨랑 키 씨랑 자꾸 울 것 같다고. 맞아. 왜 본인들이 이렇게 울 것 같다고 하시는지. 뭐 하는 건. 어. 아까 전 그거예요. 옛날에 아무렇지 않게 누나랑 같이 뮤지컬도 하고 활동 때 만나면 백화랑 가인나랑 같이 이렇게 얘기도 하고 정말 당연하게 그렇게 보냈었는데 이제는 그거를 그리워한다는 게 그리고 이제 보면 반갑다는 게 뭔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차오르더라고. 세상에. 네, 네. 아, 아까 대기실 들어왔는데 네. 저도 너무 오랜만에 K군을 보니까 갑자기 너무 반가운데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그러는 거예요. 야. 너 일단 나가. 너 일단 가. 내보냈어요. 아, 그렇구나. 네. 아니, 우리 백화 씨, 가희 씨. 네. 하와이 발리에서 자가 격리 마치시고 네. 다 오셨잖아요. 네. 어떻게 오신 소감 어떠세요? It's worth it. 야! Yea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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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ow. 지금 거의 다 제자분들이시죠? 예. 아, 맞네. 네. 와, 아, 제자. 와. 그렇게 되는구나. 그러니까. 맞네, 맞네요. 예. 어떻게 직관하신 소감 어떠세요? 와, 일단 예. 몇 년, 한 5년 된 것 같아요. 선생님 안 본 지. 아, 그렇게 됐나? 무대로 제가 감히 제가 봐도 되나 싶기도 하고 가이쌤 덕분에 제가 데뷔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진짜. 아, 정말. 예. 어우, 유정 씨는 어떠셨어요? 아. 어 너무 벅차가지고 맞아. 근데 그리고 네. 선생님 너무 멋있으셔가지고 아 우리 선생님 맞아 이렇게 멋있는 예. 분이시다. 대구 축하드립니다. 네. 미쳤다. 예. 사실 오늘 예. 선배님들 저 뱅 하실 줄 몰랐거든요. 아 에프스쿨이란 걸 저희가 사실 감사한 것 같아요. 진짜. 아. 진짜로. 예. 그래가지고 원래 또 연습하셨던 과정이 있으실 텐데. 어 왠지 알 것 같긴 한데 누가 가장 힘들어했는지. 아니 정아 씨 사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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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아 씨. 우리 제니가 있어. 와 진짜로. 여기 네. 있어 벤테. 진짜. 진짜로? 내가 화면을 함께했습니다. 근데 괜찮으신 거죠? 아 괜찮아요, 괜찮아요. 여생활일 때 처음에 좀 고민했어요. 왜냐하면 무대가 좀 망가질까봐 제가 해서. 아, 아니요, 아니요. 근데 네. 멤버들이 다 이제 괜찮다 하고 같이 했으면 그냥 더 좋겠다 하니까 저도 더 힘이 났고. 그리고 저 임신한 거 저 잊어버리고 있어요. 와. 관리 좀 잘하겠어요. 아니 저는 심장이 1일은 쿵쿵쿵 이 세 번 하신 거 있잖아요. 아, 가능할까? 네. 오늘은 그냥 두 번 하셔도 이해해드리자. 쿵만 하셔도 그냥 오늘은 감사한 건데. 네. 승관이 때문에 세 번을 제가 꼭 오? 하고 싶었어요. 감사합니다. 아우 진짜. 컵눈명 제 컵맨 무대 네. 너무너무 잘 봤고요. 어 다음 곡도 준비하러 가셔야 된다고. 네. 예. 와. 아 어떡하지? 진짜. 우리는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. 우리. 예. 네. 네. 네 그리고 응원하면 되는 거예요. 네. 근데 어떡하지? 네.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어 내가. 네. 준비 좀 해요. 네. 예. 와 이거 진짜 떨린다. 네. 어떡하지? 마음의 준비. 그거죠. 이제 뱅 디바 이제 애프터 스쿨이죠. 09년도. 이제 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그때 장기자랑하고 우리 초중고 학생들 시절일 때 봤던 거라서 조금 지금 굉장히 좀 뭔가 현실감이 없어요. 아 사실 진짜 뱅대 디바는 진짜 이건 못 골라요. 이거는 이건 진짜 저희 엄마도 못 고를 거예요 진짜. 아 저는 근데 다 인트로만 나와도 저는 와 네, 눈물 나올 것 같은데요. 네. 일단은 애프터스쿨 선배님의 그 디바 인트로가 나오는 순간 저는 막 진짜 온몸에 전율이 흐를 것 같아요.
나 디바로 하겠습니다. 오케이, 디바. 디바. 디바, 렛츠고. 많은 사람들의 추억 속에 한 구석에 무조건 저 말고 100명은 나왔을 거예요. 이 노래를 장기자랑. 진짜 명곡이 아니고서야 불가능하거든요. 무조건 애프터스쿨 선배님의 디바.
못했어. 약간 아쉽다. 너무하다. 아쉽다. 내가 이 조파야. 진짜 아파. 아, 왜 울어? 야, 울지 마. 아, 울면 다 울어. 울지 마. 10년 만인 것 같아요. 이렇게 다 같이 있으니까 그냥 계속 울컥울컥하고 옛날 생각 계속 나고 또 오늘 저희 모든 스타일링이랑 헤어 메이크업 매니저분들 댄서분들 저희 다 데뷔 때부터 저희와 함께했던 식구들이 다 무슨 동창회 하듯이 모여가지고 너무 즐겁고 감동이 막 계속 있었어요. 그러니까. 네. 같이 지금 함께 있다는 게 계속 뭔가 너무 이상했어요. 진짜 행복했던 하루인 것 같아요. 못 잊을. 정언니 울어. 울지 마. 아, 근데 나도 좀 눈물났다. 아, 끝까지 잘 참았는데 아까까지. 제일 잘 참았는데. 그러니까 언니랑 나랑 지금 계속 참고 있었는데. 네. 다음에 또 만날 기회가 있을까요? 다시 볼 기회가 있을까요? 아, 그랬으면 좋겠어요. 네. 그러면 방송 전에 백화랑 가희 언니 돌아가는데 가니까. 이게 방송이 되면 다시 와야 될 것 같아요. 마지막 인사 제가 또. 언니가 우리 가자. 지금까지 저거 여기 가자. 아 정말. 아 정말 언니. 괜찮아 괜찮아. 네 지금까지 엠터스쿨이었습니다. 네, 사실 이 컵능명의 기원을 거슬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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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면 우리 집이 좀 영향이 있어요. 그렇죠. 이 너튜브의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어떤 직캠과 뭐 이런 여러 가지 영상들이 네. 네, 다시 왜 웃으세요? 아니, 맛있네요. 본인 몫이 좀 있으시잖아요. 본인 몫이 좀 규모가 커요. 네네네. 그 얘기 하자마자 건치 자랑을 계속 하고 계신데. 네네네네. 아니 300만이 훌쩍 넘었더라고요. 네. 그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오랜만에 이렇게 보니까 더 반가운 것 같고.